이번 주제는 노스페이스의 독주입니다. 우선 아웃도어 업계의 매출을 큰 그림으로 보시죠. 다음은 아웃도어 업체의 연결 매출을 시간순으로 보시죠. 실적이 미공개된 경우 해당 기간은 미표기 또는 추정치를 적용하였습니다. 2000년대 초 코오롱 스포츠가 압도적인 매출 1위에 오릅니다. 2006년 노스페이스가 매출 1위에 등극합니다. 2013년 코오롱 스포츠는 매출 정점을 찍습니다. 2015년 블랙야크가 매출 1위에 오릅니다. 2017년 노스페이스는 1위를 탈환합니다. 이 시기부터 아웃도어 업계의 성장이 멈추며 침체를 겪기 시작합니다. 2019년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과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해외 IP 브랜드가 폭풍 성장을 합니다. 2023년 저성장 속에서 노스페이스는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합니다. 마지막으로 아웃도어 브랜드 유튜브 채널 월간 조회수를 보시죠. 콘텐츠 내 광고 영상은 최신 영상을 일괄 적용하였으며 그로 인해 해당 시기의 광고 모델 및 광고 영상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.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2024년 변우석을 모델로 발탁하기 전까지 배우 공유를 총 13년간 남자 모델로 발탁합니다. 또한
2023년 4월에는 배우 김고은을, 같은 해 11월에는 고윤정을 발탁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합니다. 2023년 노스페이스는 차은우, 아이브이서, 손나은을 차례로 발탁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시동을 겁니다.